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전 투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운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반등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039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48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5%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2026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는데요. 43,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소폭 하락세 예상됩니다. 67,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69% 상승하면서 21만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가 3, 4분기 미국의 매출이 7,100만 달러가 달성을 했고 전년보다 2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38만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0.88%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이 8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0.94% 하락하면서 10만 5,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26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이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0만 9천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2% 가까이 상승합니다. 48,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42,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은 1.64% 하락합니다. 어제는 2% 넘게 상승했는데 21만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62% 상승했습니다. 114,000원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115,0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모비스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도 1% 가까이 하락했는데 18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전력이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4%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8,4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오늘 급락세 예상됩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25만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생명 1% 가까이 하락하면서 91,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LG생활건강은 움직임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 1.49% 상승하면서 23만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65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54.72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64,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CJ&M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은 오늘 0.58% 상승하면서 69,0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3%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6,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노스 오늘 급등세 예상됩니다. 7% 가까이 상승하면서 7,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HLB는 움직임 없이 86,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2% 넘는 하락세가 나왔던 이 바이로메드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187,000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가 오늘 1.7%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20만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급등세를 이어갔던 메디톡스 오늘은 움직임 없이 46만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2%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0.11% 어제는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 94,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즌 오늘 3%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어제는 2% 정도 빠졌었죠. 오늘은 3만 5천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머트리얼즈와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8만 7천 원 그리고 5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는 오늘 3%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0.56% 하락하면서 10만 7,800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 네. 전일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효성화학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도 전일 기간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유가 하락에 배팅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WTI 기준 지금 65달러 아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76달러 선까지 올랐던 유가가 11월 달 초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기준 60달러 하회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된다면 결국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에 부합을 했습니다. 실적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PP나 DH는 감익이 됐지만 PTA 및 NF3 즉 산불화질소라 텍 그리고 폴리케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에 띄게 개선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는 일부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67% 정도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PTA와 기타 사업부의 실적 호전 덕분인데요. PTA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7억 원 이상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100% 이상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부의 영업 적자폭은 약 전년 대비 60억 정도가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영업 적자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 3년간 정도의 증익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산 프로판의 역내 공급이 늘면서 PP나 DH 수익성이 개선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기타 사업부인 NF3 즉 산불화질소와 텍 그리고 필름 그리고 폴리케톤의 적자폭이 대규모로 줄어들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과 20년 사이에는 PX 대규모 증설에 따른 PTA의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베트남의 PP와 DH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까지 발휘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원재료 하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캐파가 늘면서 원재료가 하향된다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요.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성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주가 기준의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배당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최근에 주효성에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효성이 대규모 배당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효성이 대규모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통한 배당 제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효성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성화학이 결국은 대규모의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효성이 배당을 높게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효성의 강한 배당 성향 때문에 효성화학 또한 자회사를 통한 배당 제어 마련 때문에 대규모 배당이 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 실적으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 3.3배 그리고 PBR 기준이 0.7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ROE가 23%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에 배팅한다면 결국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권 인식을 하고 기관의 수급도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였던 점이 있기 때문에 금일 이제 플러스권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 매수를 좀 권고드리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현재가부터 12만 원 정도의 매수 권역이고요. 목표가는 단기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효성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P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5위까지 모두 김유윤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8위부터 나란히 삼성 SDI, 그리고 혜성 DS, LG화학, 풍산 모두 올라와 있는데요. 이 3거래일 만에 6%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 LG화학 올라와 있는데 윤여민 전문가의 LG화학입니다. 10월 25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7%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와 2위에는 모두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화전자 올라와 있고요. 1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또한 10월 26일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9%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송동연 팀장의 한국화본이 올라와 있고요. 10월 30일날 매수를 해주셨는데 약 2거래일 만에 8%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10월 25일 날 추천해주신 LG화학이 벌써 수익률 7% 달성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전기차 및 ESS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내년 실적 전망도 밝습니다. LG화학은 4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만 매출액 1조 원 이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60기가와트 늘린다는 당초 계획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올 6월까지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수주한 잔액이 무려 6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또한 LG화학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요.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2020년에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조금 수혜를 받는 칼트의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LG화학이 칼트를 따라잡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듯 LG화학에는 그 전기차의 어떤 막강한 시장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목표 주가를 4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유가 하락에 좀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화학 이 섹터에 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학 섹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하락에 따라서 지금 화학에 대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화학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남북 경협 혹은 이제 그 한중 그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어떤 미국 분쟁의 어떤 11월 29일 정상회의로 인해서 좀 완화 흐름이 있다 보니까 화학 자체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화학 부분에 대한 투자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동현 본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나와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그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1%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2%대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한 3.6% 빠졌다가 그 부분을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시장에도 좀 좋은 흐름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눈여겨보 이벤트가 하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무역 협의 등이 좀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은 뭐 최근 트럼프 발언 등에 따라서 좀 낙관론이 있기는 하지만 방심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블룸버그 소식지에 따르면은 미국 10% 관세에 이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내년 연초에 추가 관세를 더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제가 이제 뭐 오늘 장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볼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 조정과 약세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상승한 부분이
뭐 기술적인 반등일지 계속해서 추세 상승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실적 눈높이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구글 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둔화도 조금 이제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 그런데 오늘 이제 외신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이 뉴욕 증시가 조정 국면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 증시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장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한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나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는 좀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지 라인을 그을 수 있는 게 뭐 코스닥은 600 지수, 뭐 코스피는 1950 지수를 지금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1900 뭐 지금 50선이 월봉으로 봤을 때 120선의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지금까지 무너진 적은 없기 때문에 그 기점을 두고 반등을 이제 추가 반등을 예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여민 전문가님께 오늘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지수가 2거래 연속 그 좀 상승을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좀 시장이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국의 좀 고질병이라고 하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인은 뭐 아시겠지만 수출에 기인한 어떤 그 수출에 과도하게 기인한 어떤 한국의 경제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요즘 그 주식 거래세 인하라든지 어떤 인색한 배당 성향 개선에 대한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내적인 이슈 말고 해외적으로 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의 10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 빨리 합의를 하라는 어떤 압박이 좀 거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 수정에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로의 3분기 GDP 그 상승이 전년 대비 0.2%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11월 6일 중간선거, 11월 29일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그 2일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 이슈가 해결되는지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 11월의 첫날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에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이 예상됐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34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넘는 강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655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섰는데 1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LG화학 그리고 네이버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떤지 함께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42,4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68,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2만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39% 반등 시작합니다. 38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35만 원 선까지 올랐고요. 포스코도 오늘 1.5%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움직임 없이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 오늘 0.37%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0.46%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19% 상승하면서 203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65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신저가를 기록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반등 나옵니다. 1.73% 상승하면서 64,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CJ&M 오늘 0.35% 소폭 하락합니다. 22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7만원 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0.77% 상승하면서 6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노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7,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HLB 1% 넘게 상승하면서 8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이어갔던 바이로메드 소폭 상승하면서 18만 7,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강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9만 5,5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4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10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20만 3,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동연 본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5G 시대에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질화갈륨 소재를 이용해서 전력 증폭기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5G 핵심 소재이기도 하죠.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는 신호 증폭의 이제 핵심 부품이고 통신 및 방산 부문에서 주로 쓰입니다. 무선 통신 기지국부터 무인 항공기, 미사일 탐지 레이더까지 전반적인 산업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질화갈륨이 탑재된 고출력 통신료 RF는 RFHIC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이제 제품입니다. 왜 제가 질화갈륨에 이제 집중을 하느냐? 그 기존의 실리콘 제품과 대비해서는 크기는 이제 최대 절반으로 이제 줄였고 전력 사용량은 20% 좀 절감이 됐고 효율은 10%가 증가한 제품입니다. 다만 실리콘 기반 장비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금 번용화되기는 좀 어려운 소재였는데 점점 5G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부품들이 질화갈륨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8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286억, 영업이익은 75억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 마진이 높은 방산 수주가 좀 증가를 했고 화웨이랑 통신 매출이 늘어나면서 호시적 달성이 좀 추정이 됩니다. 환율 역시 우호적입니다. 4분기도 이제 뚜렷한 계절성은 없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주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고객사인 화웨이는 이제 질화갈륨 기반의 트랜지스터 비중을 80%까지 증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 고객사의 동사 점유율 상승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좀 주목할 포인트는 5G 시대입니다. 내년 3월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이제 5G 상용 장비 선정에 이어서 4분기부터는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HIC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5G는 4G에 비해서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 및 데이터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질화갈륨 소재를 통해서 훨씬 더 열전도를 높이면서 효율을 뛰어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에서 5G 트랜지스터 공급을 통해서 매출액을 더욱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다만 좀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 산업 자체에는 이제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5G만 구축을 할 때 한참 좋을 수는 있으나 구축이 완료되면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지금이 적기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이 좋지 못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에 같이 편승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초까지 매수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 그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34,000원, 손절가로는 2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필라코리아입니다. 제가 2분기 때 가장 이제 수혜를 톡톡히 본 종목이었는데 그 필라라고 하면은 당사를 이제 대표하는 브랜드로 회사 창립과 함께 런칭된 스포츠 전문 브랜드입니다. 뭐 많이들 이제 입으시고 많이들 사랑하시는 제품인데 이게 작년에서부터 올해 뭐 30대, 40대 뭐 중장년층을 공략했다고 하면은 작년에 10대에서 20대 영 타격에 맞게 메인 고객을 많이 변화시켰고 이게 이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스포츠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힐라 언더웨어, 골프, 뭐 힐라 코리아 라이센스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 수입 등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한 577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컨센서스로는 506억 원을 상회한 전망 수치입니다. 그중 대표 브랜드인 필라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1%나 급증한 328억, 자회사인 어쿠시네액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25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영업이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이익 급증이 되었는데요. 중국 프리미엄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는 필라,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니까 필라 같은 경우에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3위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년 중국 사업 관련해서는 440억 원에 달해 2년은 이제 지금까지 2년 만에 무려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19년도에 62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년도에는 805억 원으로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중국 내 필라 브랜드가 급격하게 좀 이제 인지도가 상승했고 중국인 입국자 수가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필라 제품의 중저가 가격대가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필라 제품들은 뭐 중국 현지보다 20에서 50%까지 가격대가 낮습니다. 현재 이제 면세점에서도 다섯 군데가 입점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스포츠 브랜드들의 격전지가 미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브랜드 입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었죠. 현재 미국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좋지는 않지만 필라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크게 10% 정도 이제 하락이 됐는데 이는 이제 중국에서 제작하는 미국 판매 제품의 원가율이 개선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3분기 미국 법인에서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개선이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매수를 해도 좋고 목표가로는 6만원, 손절가로는 38,000원 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좋지 않은데 왜 추천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뭐 D램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핵심 기회 요소를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강조 드릴 거는 SOC 및 스마트 카드 IC 칩입니다. 이 테스나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스나 이제 테스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동반되어 있는 장치 산업인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투자 금액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어서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진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SOC 및 스마트 카드 IC에 대해서 이제 주요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인텔의 펜티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등이 있고 휴대폰 AP에 들어가는 칩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AP는 최근 스마트폰 트렌드에 적합하게 뭐 동영상이나 그래픽 사용 환경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카드 IC에서도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해서 저희 신용카드를 보시면은 마그네틱 카드 대신에 요즘 IC칩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카드에 들어가는 칩 또는 뭐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이나 보안 거래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좀 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이 SoC 부문의 일시적 하락이 예상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카드 IC칩이 추가 물량으로 인해서 성장 지속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3분기는 영업이익 49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124%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좋게 예상이 되는데, 신규 스마트폰 출하량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SoC 물량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스마트카드 IC가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이 52억 원으로 뭐 작년 대비해서도 31% 증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테슬라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SI 테스트 외주 본격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력 고객사는 D램 적용 이미지 센서 시미지 시장을 공략 중이고, 2023년까지 CSI 매출 58억 목표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고, 스마트폰 시장은 듀얼 이제 트리플 카메라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초프리미엄의 카드를 이제 카메라를 장착이 전망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이미 주력 고객사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이런 낙수효과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지금 현재가로 두진 않고 좀 쌍바닥이 확인되는 2만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유해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이제 37,000원, 손절가로는 18,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 중간에 주셨던 힐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좀 고가라 진입하기 망설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의 첫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동사의 그 3, 4분기 영업이익이 1,915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택 건축 사업과 베트남 개발 사업 매출 비중이 늘고 해외 부분 원가율 개선을 해온 것이 어떤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3, 4분기 누적 수주액은 6조 5천억 원을 기록할 예정이고요. 4, 4분기 GTX-A 4,300억 원과 자체 사업 수주 인식 등으로 연간 수주 가이던스인 9조 3천억 원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내실 다지기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올 초 해외 사업 부진이 터지면서 어떤 매각이 무산된 대우건설이 비핵심 자산 정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의 송도 쉐라톤 호텔, 춘천 파가니카 컨트리클럽, 미국 사이판의 라올라오 베이 골프클럽 골프리조트 등 세 곳이 우선 매각 대상자이며, 예상대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한 2,9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우건설의 지분 50.75%를 보유한 대주주 산업은행의 주도로 어떤 그 동사의 내실 다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해외 건설 부분 부실과 매각 실패 등 험난한 파고를 겪고 있는 그 대우건설이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그 김영 대우건설 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7년 내 매출 17조 원,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하였고, 건설업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그 남북 경협 사업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추후 남북 경협의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과 함께 어떤 동사 주가 역시 많이 하락을 하였으나, 어떤 액면가를 하회하는 현 주가는 동사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외 현안 프로젝트가 순차적인 종료로 지금 점진적 원가율 개선이 되고 있고, 베트남의 개발 사업을 비롯해 동사의 강점인 아프리카 지역의 수주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7,000원, 손절가를 4,000원으로 해서 대우건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코프로도 실적이 좋습니다. 동사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4,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1% 증가했습니다. 규모는 물론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기간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385억 원과 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3%, 529.1%로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1등 공신은 NCA 계열 양극 소재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CA 양극 소재는 고효율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한 번의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 개발에 힘을 쓰면서 어떤 NCA 양극 소재의 공급이 확대되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제 에코프로는 글로벌 NCA 양극 소재 시장에서 일본의 어떤 스마모토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사는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국내 주요 배터리 3개사 중 한 곳에 NCM이라는 계열 양극 소재를 공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 전기차와 ESS 2차 전지에 쓰이는 NCM811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는 2020년까지 NCM811 공급을 늘려서 NCA 계열 양극 소재와 함께 쌍끌이 전략을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공격적인 어떤 증설을 통해 매년 높은 외형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대용량 소재가 사용되는 전기차 전용 소재 생산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어떤 추가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의 생산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12,000톤에서 올해 24,000톤, 내년에는 36,000톤을 확대될 예상입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목표가를 54,000원, 손절가를 35,5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244억 원, 영업이익은 21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넷플릭스향 판권 판매와 국내 유통 매출액의 고성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 회사인 CJ E&N도 호실적이 임박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854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 방송 시장을 주도했던 양사 모두 기대에 부합하는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4분기 핵심 작품이죠. 남자친구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각각 11월 28일 그 다음에 12월 1일로 방송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VOD 시장의 대부분 수익은 내년 1분기에 인식이 되겠지만 해외 협상은 방영 전인 11월 지금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가 핵심 모멘텀이 집중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외 수익은 알함브라가 지금 그 키를 쥐고 있는데요. 공동 제작이지만 판권은 동사에 귀속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예상대로 50에서 60% 이상 내외로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마지막까지 판권 가격이 좀 예측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액수와 상관없이 수출은 무조건 호재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그 캡티브 채널 경쟁력 상승으로 인하여 드라마 슬롯 확대와 국내외 플랫폼 콘텐츠 확보 수요를 감안하면 연간 27편 규모의 제작 회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회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어떤 제작 회파를 40편까지 늘리는 것으로 캐파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토대로 목표 주가를 12만원, 손절가를 82,8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벌써 3%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이 뉴욕 시장에서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컨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처셀인데요. 오늘 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라정찬 이 네이처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박동현 본부장님, 이 투자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라정찬 이제 한참 이제 저희 하도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대표였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주식 흐름은 좀 이제 상승 중에 있지만 사실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바이오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품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임상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지금 네이처셀의 대표적인 상품인 조인트 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관련된 이제 상품이지만 이거를 좀 허위 광고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조인트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식약품안전처에 신청은 했으나 지금 반려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임상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100명 이상의 참여자를 와서 좀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13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현재 바이오주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추후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를 추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인데요. 3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하면서 이 기대감 받고 있는데 오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아, 예. 저 S1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5,1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상품 판매 및 그 통합 보안 부분의 성장세에 따라서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동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편의점 CE와 MOU를 맺고 지금 5개 무인화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시스템 보안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또한 S1이 관리하는 어떤 그 건물 일부의 무인 주차장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사이트 확대 시 수익성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그 S1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보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최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3% 가까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박동현 본부장님. 네, 계속 이런 특징주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것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을 보고 주식을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25%나 줄어든 76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고 특히나 이제 국내 매출에서 많은 럭셔리 제품군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입니다. 또 이제 뭐 화장품주 관련돼서는 최근 또 이슈가 있죠. 보따리상을 좀 규제를 하기 때문에 화물을 이제 항공기에 실어갈 수 있는 양을 되게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도 되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인데요. 어제 좀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는데 윤여민 전문가님. 아, 예. 어제 그 30대 하청 직원이 그 숨진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은 그 대전 허브터미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작업 중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한통운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3분기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택배 물동량 성장과 어떤 뉴 패밀리들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택배 물동량의 안정성으로 인해 동사의 그 점유율 49%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택배 그 제값 받기로 인하여 가격 인상 효과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곤지암 터미널 정상화도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우버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이제 화물 서비스를 재편한다는 그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CJ 대한통운의 어떤 리스크로 당장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하고 목표 주가를 21만 원 정도로 해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특징 중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비츠라는 종목인데요. 예, 휴비츠는 이제 99년 설립된 안과용 의료기기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이제 동사는 올해 신규 아이템 망막 진단기를 출시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시켰는데요. 망막 진단기는 안과용 의료기기 안경점으로 판매돼서 이제 검안기기 대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요. 이제 동사의 망막 진단기는 경쟁사 대비 가격이 좀 메리트를 앞세워서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동사형 안과용 의료기기 매출은 32억 원 정도로 고성장 중인데 신제품 같은 경우도 2분기에 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매출은 지속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후공정 검사장비 시장으로 사업량 또한 확장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제 신규 투자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이제 향후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하던 기존 검사 방식 대비 따른 스캐닝 속도와 이제 선명한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난해 본사의 이제 생산 설비 이전을 끝으로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차후 검안기기 판매량 회복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예, 현재가로 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7,500원, 목표가는 10,000원 대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오늘 이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미국 및 중국 증시 등락과 이제 동조하는 흐름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지지권 찾는 과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간 선거 실시된 이후에 곧바로 반전을 나타내기 쉽지 않겠는데 악성 매물 소화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위치해서 서서히 분할 접근 가능한 종목을 선택하고 대응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31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6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페이스북의 실적을 필두로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이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0.14% 현재 상승 중이고요. 2032.46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네, 오늘 0.2%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9시 15분경에 2043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소폭 하락을 했지만 현재 20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반대로 기관은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총 704억 원가량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414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의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소폭 하락 중입니다. 0.12% 하락 중이고요. 42,3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집중이 되고 있고요. 0.29% 오르고 있습니다. 68,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 중이고요. 셀트리온 어제 유한여행을 비롯한 제약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동반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2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증선위에서 금감원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재감리 결론이 차기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9% 상승 중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1.3%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0.78% 상승세 보이면서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94% 하락 중이고요. SK텔레콤은 요금 규제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4% 가까이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1.44% 오르고 있고요. 658.02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10분경에 659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상승세 이어가면서 6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7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마찬가지로 매도세입니다. 134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의 10개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부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78% 오르면서 64,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CJ E&M이 장 초반과는 다르게 소폭 상승 중입니다. 0.09% 오르고 226,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6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69% 오르고 있고요. 6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어제 12% 넘는 급등세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급등세 이어갑니다. 6.25% 상승하면서 현재 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HLB와 바이로메드, 또 메디톡스까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HLB는 0.7%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바이로메드가 어제 종가와 동일한 18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7% 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9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12% 하락하면서 20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로템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7.53% 오르면서 8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 로템 마찬가지로 5% 넘게 급등하면서 2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5% 넘는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OCY와 아모레 퍼시픽까지 모두 4%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높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이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6,5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상승률이 높았던 DB손해보험 3.9%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네이처셀,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셀트리온이 랭크되어 있고요. 4위에 LNC바이오, 5위에 신라젠, 6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7위에 삼성전기, 8위에 SK하이닉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네이처셀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지난 7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라정찬 대표가 31일 법원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오전에 상승세 보이다가 현재는 0.3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NC바이오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LNC바이오는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조직공학 치료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대표 제품인 메가덤은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45%로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4,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오늘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선위가 어제 재감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사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는 변경된 논리를 주장했고요. 삼성 바이오는 금감원의 논리 변경에도 회계 기준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65% 상승하면서 현재 39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해 소리였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치료드래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10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1일 날 시장 급락하면서 말씀드린 이후에 11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가면서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흘러내렸고 공교롭게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 나사 쪽에 이제 넷플릭스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9만 원대로 내려왔다가 오늘장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전거래일에 9만 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보여줬고요. 오늘장에 튀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10월 11일 날 말씀드렸었던 그 구간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그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향 판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4분기에 이제 그 핵심 작품 남자친구랑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이제 두 작품에 대한 방영 일자가 각각 확정이 됐고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 그리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요거를 이제 처음 들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저게 왜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작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박보검 씨랑 송혜교 씨가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N 광고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현빈이랑 이제 박신혜 씨의 출연자의 주인공으로 이제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이 클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VOD 수익이 대부분 1분기에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반대로 협상은 11월에 이제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가 모멘텀이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미스터 선샤인 때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제작비 지원을 넷플릭스에서 그때 이제 한 50-60% 정도 해 주어서 이제 보전을 받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출이나 판권 부분들은 상당히 이익이 강하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중국 사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언제 결정될 것이다 이거를 뭐 강하게 코멘트가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수출 계약만 하면은 무조건 스튜디오 드래곤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 작품 외에도 어쨌든 글로벌 OTT 쪽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10월 11일에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에 한 5, 6거래일 만에 한 20% 이상 상승을 해줬었던 그러한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9만 원대 밑꼬리를 달고 정확히 박스권 하단 지지를 해주고 오늘장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PER 한 30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넷플릭스 전일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마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11만 원대 이상까지 좀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뭐 짧게 11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하면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원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는 8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스튜디오의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장 그 10월 마지막 거래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마지막 거래를 이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4,145억 순 매도하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했고요. 코스닥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제한하고 이제 모두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10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잘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론 지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약간 상승폭이 제한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0.97% 상승 마감을 했고요. 페이스북 그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 등 대부분 이제 기술주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위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까지 시장 반등에 영향을 주고 뉴욕 그 시장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컨셉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월 30일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번 주 이제 이틀간 개인의 매도에 이 빈자리를 저가 메리트로 해서 이제 메이저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 쪽으로도 하나씩 안정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것만큼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코스피 기준으로 1950포인트를 급격히 하향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11월 초에 있을 이제 미국 중간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분기점으로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요.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 주도 섹터의 주도주의 반복 매매와 그다음에 비중의 그러니까 총 투자금 비중의 10에서 20% 정도 소액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하는 개별주 매매의 경향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지난 이제 8월 23일에 추천드렸었던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매수가를 5만 원 초반으로 드리고 목표가를 1차 5만 5천 원, 2차 6만 원까지 잡아드렸고, 근데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이제 기분 좋은 수익으로 가져간 종목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모든 IT 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응급지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87년 8월 11일 설립하고 자사 포함해서 총 28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일렉포일을 생산하기 전인 89년 이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지만 본격적인 양산 및 판매를 개시한 1990년부터는 수입을 대체하게 되어서 현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일렉포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공정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필요한 제품이고요. 6마이크로미터 2차 전지용 동박을 양산해서 글로벌 유수의 전지 업체에 공급한 데 이어서 신규 발매된 스마트폰 배터리에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리튬 이차전지 그 양극화 물질을 LMO를 2008년에 개발 착수하면서 2010년 1분기에 건식품, 습식품 각 한 개 모델을 개발 완료를 했고요. 현재 연간 840톤 규모의 LMO 그 전자 전용 양산 라인을 구축해서 생산을 구축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럽 디젤차 운영 규제가 유럽 전용으로 확산이 되고 중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 기조와 국내 전지 사업자들의 해외 공장 설비 투자 확대로 양호한 외형 성장을 통해서 수익성 또한 더 큰 상승세로 전환이 될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배터리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지금 제시를 해드리면은 매수가는 지금 45,500원에서 43,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52,000원, 2차 5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1월 1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